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72쪽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자, 리딩 컴프리헨션 문제에서 독해 문제는 그저 리딩 컴프리헨션 문제 10문제에서 내용일치 문제는 최소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비중이죠. 자, 내용 일치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지문의 사이즈가 중요할 텐데, 지문의 내용이 어려우면 좀 사이즈가 작을 것이고, 지문의 내용이 많다고 해서 사실 꼭 어려운 것만은 또 아닙니다. 적절하게 어떤 시간 조절의 그런 묘미를 독해 지문을 크기 위해서 발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한두 지문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계속해서 그저 빨리 스피디하게 서핑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그죠?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을 빨리, 그죠? 뭔가, 그것을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휘들 신경 써서 계속 꾸준히 뒤에 나와 있는 필수 어휘들 공부하셔야 되고. 자, 우선,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제 해결 방법은 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에 밑줄을 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항상 요구하는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글을 읽어가면서 되뇌고 확인하는 그런 습관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은 잘 읽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 읽었어도 그것이 정리되어서 머리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습관은 되게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에 가서는 좀더 약간은 여유롭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단락의 핵심어나 동사, 동사구가 선택지에서 동의어로 바뀌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용일치의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본문에 나온 어구를 그대로 인용한 문장에 속지 말고 뭔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지적한 문장을 고른다. 자, 브룸 점핑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브룸 점핑 is most famous in the United States as an African American wedding custom. 브룸 점핑이란 가장 유명하다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결혼 풍습으로서, 자, 소재는 결혼 풍습의 하나, 빗자루 뛰어넘기라는 그런, 그죠? 단어 어구가 되겠습니다. The broom holds spiritual significance. 빗자루는 영혼적인 의미심장함을 지닙니다. 많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representing 나타내 줍니다. The beginning of homemaking for a couple. 어떤 커플의 가정 꾸리기의 시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빗자루가 그런 의미라는데요. 자, ritual itself in America. 미국에서 그 의식 자체는 were created 만들어졌습니다. During slavery, 노예 제도 기간이 있는 동안에. 자, 노예 제도 기간이 있는 때 어떠한 결혼 풍습이 만들어졌다. 뭐 세상사 다 그런 거겠지만, 그것이 노예제도 기간이 아니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 기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노예들이란 뭡니까? 그죠? 구속받고 뭔가 짐승처럼 주인의 그죠? 하나의 도구처럼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결혼 풍습이 빗자루였다. 참, 그저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눈물겨운 사실이 많겠죠. Cause slaves could not legally marry. 노예들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they created their own ways.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냈다. To honor their unions. 그들의 결합을 명예롭게 기리기 위한. 자,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결혼.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남녀가 만나는 것도 있지만 한 인생과 또 다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되게 의미심장한 그런 의식인데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할수 없는. 왜?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런 시대의 그런 노예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그것을 알게 만들었겠죠. 그러면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결혼에 대한 하나의 그들만의 결혼 풍습이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그것은 실행되었다. 노예들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결혼했던 불법적으로란 뜻이 되겠죠. 그죠? legally가 아니라 illegally 또는 unlawfully 이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서양의 사고방식은 이분법이잖아요. 똑같아요. 찬성하니 반대하니, 합법이니 불법이니, 그죠? 과거니 현재니, 긍정이니 부정이니, 이렇게 딱 두 가지의 디베이팅이 항상 토론을 하면서 뭐죠? 갑론을 박을 따지는 그런 개념으로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서핑하다가 나온다 그러면 빨리 동그라미를 쳐서 알아두셔야죠. 두 번째 갑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뭐, Upstate New York florist Patricia Walsh has been the business for 40 year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뉴욕의 플로리스트, 뉴욕에서 플로리스트로 하는, 플로리스트 역할을 하는 Patricia Walsh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고, Upstate니까. 그리고 사업을 해왔어요. 40년 동안. 어떤 가업을 40년 했다는 건 대단하죠. She sold flowers. 그녀는 꽃을 팔아왔습니다. 수천 명의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사람들. 그래서 tens of thousands of folks in the area and even received. 심지어는 one of the best assignments. 최고의 그러한 임무 중에 하나를 받았어요. A florist could hope for. 플로리스트가 희망할 수 있었던 그런 임무 중에 하나. 그게 뭐냐? Decorating for White House for the Christmas season. 크리스마스 시즌에 백악관을 장식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죠. 워낙 뉴욕에서 유명한 플로리스트다 보니까 그런 의뢰가 들어왔겠죠. 자, I had to take a deep breath.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고서, 이런 얘기겠죠. 제 말 뜻은요, You see pictures of the place all of your life. 너의 인생 모든 곳에서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도 바로 그런 장소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당신도 오벌 오피스에, 오벌 오피스 그러면 계란형 사무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죠. Despite the White House was exciting and rewarding, but my job is to run my business. 자, 백악관이 결과적으로 백악관이 백악관의 일이 그죠? 백악관, 그런 백악관, 역시 흥미로운 그러한 것임에 불구하고 백악관의 일이 흥미롭고도 보상이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나의 일은 역시 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 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백악관에서 하는 거 그런 일들도 참 재미있고 흥미롭겠지만 자기 일을, 그러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자기 목적이다. 그래서 내용과 일치하는 게 뭐냐? 자, 그러면서 I want to have something here that will last forever. 나는 어떤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지속될 수 있는 영원히 바로 내가 내 아이들에게 패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다. 백악관에서 하는 일도 흥미롭고 참 보상이 되는 일이긴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오랫동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용과 일치하는 거. 1번, 패트리샤는 꽃가게를 백악관에서 운영한다. 아니고요. 두 번째, 패트리샤는 파티를 위해서 백악관에 초대받았다. 아니고요. 장식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패트리샤는 백악관에서 일했고 그녀의 일상적인 일을 잃어버렸다. 아니고요. 패트리샤는 자신의 사업을 그녀의 업스프링, 후손에게 그저 턴오버, 물려주는 것을 원한다. 그죠?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2번에 4번이 의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겠네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The most poisonous fish in the world lives in the waters of the Western Pacific and Indian Oceans. 가장 독성이 있는 고기,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있는 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죠. It looks very much like a stone. 그것은 마치 돌덩이처럼 보이며, except that it has 13 thin spines. 그것이 13개의 그러한 아주 가느다란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딱 돌멩이와 같습니다. 또는 바늘이죠. A stick of wood, 위로 나와 있는 뾰족뾰족한 바늘.
The stonefish hardly ever moves. 스톤피시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touch it. touch it. 이즈가 아니고 이트입니다. 이즈를 이트로 고쳐야 되겠네요. 자, 그것을 터치하라. 그것을 터치하라. With a pole and 막대기로 그것을 터치해보라.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if a swimmer steps on it, 만약에 수영하는 사람이 그 위에 발을 밟게 된다면 stonefish는 sends out its poison, 자신의 독성을 뿜어냅니다. 그 독성은 causes great pain and can even cause death. 상당한 고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The stonefish is a member of the scorpion fish family. Stonefish는 바로바로 그러한 전갈 억과 식물의 한 구성원입니다. There are about 250 kinds of scorpion fish. 대략 250종류의 scorpion fish가 존재하며 그들 모두는 엄청난 고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두가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narol은 부분부정. 부분부정은 독해의 내용 파악에서 반드시 타겟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미는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의미는 not plus 전체 개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모든 스콜피언 피쉬가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스콜피언 피쉬가 물고기류는 독성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죠? 독성이 다 있지는 않고 없는 것도 있다. 상당히 있는 쪽에 비중을 두어야죠. 그래서 2번이 정답.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andelion, 민들레에 관한 설명 중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The name Dandelion comes from the early French Dandelion, which means to serve a lion. 자, Dandelion이라는 이름은 초기 프랑스어 Dandelion이란 단어로부터 유래하며 그것은 의미한다. 사자의 이빨을 의미한다. It probably got the name because of its sharply indented leaves. 그것은 아마도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예리한 뾰족뾰족한 나뭇 잎사귀 때문에. While many people consider the dandelion nothing but an unsightly weed that spoils their lawn, it actually has some important uses. 자, 많은 사람들이 dandelion을 nothing but 단지의 뜻입니다. 'Nothing but'은 only의 뜻이고, 'anything but'은 never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dandelion을 단지 눈에 띄지 않는 잡초라고 그렇게 여기는 반면, 즉 그들의 잔디를 망치어 버리는 그러한 잡초. 그것은 사실상 어떤 중요한 용도를 가집니다. The leaves can be used to make salads and candy. 잎사귀들은 샐러드와 캔디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으며, tea made from the dandelion. dandelion으로부터 만들어진 차는 is known to ease upset stomach. 불편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dandelion wine is a fairly sweet, light yellowish beverage with a pleasant taste. 자, dandelion 와인은 매우 매우 달콤하며 아주 가벼우며 노란색을 띠는 음료입니다. 유쾌한 맛을 지니고 있는. There are a few dandelion farms actively cultivating the plants. 자, 그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활발하게 재배하고 있는 바로 몇몇 민들레의 그러한 농장도 있습니다만, It is not yet looked upon as a dependable cash crop. 그것은 아직까지는 신뢰할 만한 현금으로 될 수 있는 작물로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뭐 사실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장에서 재배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몇몇 농장이 있다고 했으니까. 원산지가 프랑스이다, 그게 아니라요. 언어가 프랑스어로부터 나온 거죠.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렇지 않죠. 보시다시피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고요. 뭔가 속이 불편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음식에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샐러드나 캔디가 되니까 음식이죠. 4번이 맞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베두인 종족 여성들에 관한 설명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냐? Bedouins are the wandering tribes of the African deserts. 베두인족들은 아프리카 사막의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부족입니다. Their culture is based on the Muslim faith. 그들의 문화는 이슬람 그러한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The men may go anywhere they wish. 남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도 있습니다. But the women are seldom seen in public. 여성들은 대중들 앞에 좀처럼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Men and women live in separate sections of their family's tent. 남성들과 여성들은 각각 분리된 텐트, 가족용 텐트의 분리된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Women eat only after the men have had their meal. 여성들은 단지 남성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It is thought to be wrong for women to show their faces. 여성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잘못이라고 여겨지며 그리하여 So they wear veils. 그들은 베일을 가리고 있으며 When they go out. 그들은 밖에 나갈 때 베일을 칩니다. It is also thought to be wrong for women to go to school. 여성들이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잘못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참 비참한 삶의 그런 이야기죠. 자, 어쨌든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일치하는 내용이고 남자와 같은 구역이 아니고 같은 텐트 안에 다른 영역에 있으며 외출할 때 베일을 가리고 다니고 남편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남자가 먹고 먹습니다. 5번에 3번이 일치하는 내용. 다음 페이지 576페이지입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In 1969 El Salvador and Honduras were competing for a position in World Cup soccer match to be held in Mexico. 1969년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치 때문에, 즉 월드컵 축구 경기에 한 자리를 두고, 즉 멕시코에서 개최되어지는. The two soccer teams had to play three games. 두 축구팀은 세 경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whichever team won two of the three games, 어떠한 팀이든지 세 경기 중에 두 경기를 승리하는 자는 would then play in World Cup competition. 그러면 월드컵 경기 시합에 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hese two countries had a long political history of fighting. 이와 같은 두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역사적 그러한 싸움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One reason was the countries could not agree over the rights of the people who lived near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바로 한 가지 이유는 그 나라들이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의견이 같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권리지요. 즉 바로 그 두 나라 사이의 국경지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어떠한 권리에 대한 의견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With these strong feelings, 이와 같은 강력한 그러한 감정, 격한 감정과 더불어 the soccer match began,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The first game played between these입니다. 대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대어를 이와 같은 these, 복수명사 써야 되겠죠? 자, 따라서 두 팀의 두 라이벌 사이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렸던 첫 번째 경기는 두 팀 사이에서 두 라이벌 사이에서 열린 첫 번째 경기는 was held on the June 8, 1969, 1969년 6월 8일 죄송해요. June 할 때 2자 들어가야 되겠죠? June 6월 June으로 들어갑니다. June 8, 1968, in Tegucigalpa, the capital of Honduras, Honduras won the game 1-0라고 되어 있네요. 1969년도 6월 8일에 개최되었으며, 바로 그러한 혼두라스의 수도인 테구시갈파란 그러한 도시에서 열렸었는데, 온두라스가 1-0 승리를 거뒀다. 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월드컵 진출을 놓고 경쟁하였다. 세 경기 중 두 경기를 이기는 팀이 월드컵에 나갈 수 있었다. 두 나라의 정치적 갈등 관계는 최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역사적으로 오랜 그런 거기 나오는
long political history of fighting 이라는 말이 네 번째 줄 끝에부터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fortunately, psychology believe that books can serve as therapeutic tools. 다행스럽게도 심리학자들은 믿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치료적 도구로서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적어도 as efficient adjunct to professional therapy. 즉, 전문적인 치료에 대한 효율적인 하나의 부산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To help children come to terms with their parents' divorce. 아이들이 자신들의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ccording to educator counselor Joan Bernstein, stories that confront life's problems with candor and credibility may provide insights to promote self-examination and lead to change in attitude and behavior. 자, 보겠습니다. Educator counselor Joan Bernstein에 따르면, 교육 상담가인 조안 번스타인에 따르면 바로 삶의 솔직함과 신뢰함을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는 이야기들은 제공해 줄 수 있다. 통찰력, 그리고 자기 성찰에 대한 증진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바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죠?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도 세상에 많구나.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당연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습득함으로써 자기 성찰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바로 교육 상담가가 주장합니다. One way stories accomplish this. 스토리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것을 성취시키는 그 한 가지 방법은 is through identification, 일체감. 아, 쟤도 나와 똑같구나 라는 일체감을 통한 것이다. Reading about the grief and anxiety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걱정에 관해서 책으로 읽는 것은 She explains, 그녀가 설명하기를 Can arouse sudden awareness. 갑작스러운 자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As problems that have not been consciously or completely recognized are allowed to surface. 자, as는 접속사로서 대절이 problem을 수식합니다. 의식적으로 또는 완전히 인식되어져 있지 않은 않았었던 문제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도록 허락함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자각에 그러한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Introduced to characters who share their difficulties, 그들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그러한 등장 인물에 소개되어지고 부딪히면서 아이들은 may feel less alienated, 소외감을 덜 느낄 것이며 그리고 thus 따라서 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토론과 해결을 하기 위한 그들 자신의 곤경을 말이죠. 그래서 7번에 일치하지 않는 건 뭐냐? 1번 아이들은 자신들의 곤경에 대해서 독서를 통해서 바로 타협하는 법을 찾게 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소원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아니죠. 소원하게 하는 게 아니죠. Alienate는 뭔가 멀어지게 한다는 건데 아닙니다.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자, 세 번째, 책들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혼한 아이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아이들은 스스로 그러한 책을 읽는 동안에 등장인물에 관련되어서 자신들을 또한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렇죠? Identification, identify themselves with characters. 책 속의 등장인물이 곧 나구나. 여러분 그 가슴 절절하게 그런 때 많잖아요. 여러분이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마치 자기의 이야기인 양, 그죠? 그럴 때는 머릿속에 모든 가사의 감정과, 그죠? 하다못해 판 튀는 소리까지 다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몰입해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자는 사람들 빨리 일어나세요. 그죠? 지금 어느 때인데 자고 있어. 7번에 2번. 7번. 자, 8번 가겠습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것 찾기입니다. Although many people think of reptiles as slimy, snakes and other reptiles are covered with scales that are dry to the touch.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다시피 거기 나와 있는 그 문장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reptiles
파충류를 가리켜서 슬림이 끈적끈적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뱀과 다른 파충류들은 덮여져 있습니다. 스케일 비늘로 are dry to the touch. 촉감에 있어서 건조한 느낌의 그러한 역시 비늘. 그러니까 촉감이 건조한데 우리가 평상시 그를 보면 끈적끈적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자, 비늘이라는 것은 바로 동물의 피부의 우짜란 정도를 가리킵니다. 비록 일부 종에서 그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될지라도 대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타일과 같이 단단한 그러한 외피를 형성합니다. Turtle shell is made up of hardened scales. 거북의 껍질은 단단한 그러한 스케일로 비늘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they're fused together, 함께 융화되어지고 함께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비늘입니다. The crocodile has a top, but more flexible covering. 악어는 아주 아주 거칠지만 더더욱 유연한 그러한 커버링, 껍질을 가지고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게 뭐냐? 모든 파충류가 단단한 스케일 아니죠. 플렉서블한 커버링도 있습니다. 모든 파충류의 스케일은 똑같다 아니죠. 당연히 단단한 것도 있고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 모든 파충류가 비늘을 가지는 건 맞죠. 3번이 정답이고요. 모든 파충류가 위험하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발신자 나옵니다. International Import Company, 국제수입회사, 100번지, East Houston Street, 뉴욕, NY, 뉴욕주 뉴욕, 그죠? 15053, 이것은 집코드, 우편번호죠? USA. 자, 받는 사람 수신자, Farmers Fruit Ltd. 자, 채소, 농부, 채소회사, 자, 에이기아 파라스케이비, 파라스케이비 19081. 자, 우편번호가 이거고, 바로 아기아 파라스케이비아라는 그런 사람인데, 아테네 그리스. 자, 담당자께, 티어스를 쓰면 담당자께, in reply to your letter dated May 3rd. 5월 3일 날짜로 된 당신의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할인을 해 주셔서 이것은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바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판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의 주문 넘버 813를 동봉하게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듀플리킷 사본을 돌려달라고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듀얼리 사인드 적셔 효력 있게 서명하여 타당성 있게 합법적으로 서명하여 as an acknowledgement 수락의 의미로써 자, your faithfully 당신의 친애하는 역시 폴 호겐이 쓰다 주문 넘버를 다시 적어줬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폴 호겐은 주문을 턴다운은 거절한다는 뜻이니까 아니죠. 수락한다는 폴 호겐은 그 주문을 턴다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문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asking for 하는 거죠. 그래서 턴다운, 거절하다. 자, let down, 실망시키다. break down, 고장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스텝 다운, 사임하다. 풀 다운, 해체하다. 컴 다운, 진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과 11번.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밑줄 친 the vehicle of the future의 특징으로 이 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미래의 자동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 1번. 그것은 다양한 모습을 띨 것이다. 그것의 속도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것은 비용이 덜 들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운전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다. 자, get ready. 준비 완료. We are on the road. 우리는 바로, we are on the road. 그러면 우리는 착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미로운, 새로운 변화를, 그죠? 인카 디자인, 그러면 자동차 설계에서. How, 어떻게 미래의 자동차는 모습을 띌까요? 자, 그것은 아마도 여전히 네 개의 바퀴가 달려있겠지만 그것은 많은 더 다양한 색깔과 패턴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통과. 당신은 또한 녹색과 옐로우 스트라이프드 마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바로 그 자신의 개인의 모습도 디자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그것은 우호적일 것이며 most of the material, 그러한 재료의 대부분은 100% 재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는 바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달리게 될 것이며 속도는 어떨까요? 자동차의 미래의 속도는 바로 훨씬 더 빨리 현재의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것입니다. 속도 2번 통과됐네요. 자, 어느 날 그것은 심지어 하늘을 날 수도 있을 것이며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안전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전자 계기판은 자동차 주변에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할 것이고 자동적으로 사고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죠? 더 이상은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You'll just say the destination. 당신이 목적지를 그냥 말하면 되고 자동차는 당신에게 방향을 지시해 줄 것입니다. 한 제조업사 스마트 트랜스포트 인카프레이티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말에 그러한 회의에서 당신은 실제적인 마더를 이런 환상적인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보게 될 것이고 아주 오랜 시간 이전에 뭐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그죠? 실제적인 물건으로 주위에서 바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아주 완벽한 속도, 미래에 대한 완벽한 속도를 갖추고 자, 엄청난 여행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인데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것은요 역시 드라이빙이 훨씬 더 편안해지겠죠. 안전하게 되겠고. 그래서 3번 비용은 안 나왔어요. 비용도 어떻게 보면 비싸지겠지만 쓴 목적은 행사 홍보.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항상 매료되어져 왔다. 꿈에 의해서 생생한 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말하는 꿈은 램드림을 가리킨다. 그것은 어떤 유형이냐? 바로 발생하는 거의 계속해서 빠른 눈의 움직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서 잠 자는 동안에 일어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또한 NREM 드림을 꾸기도 한다. 그 드림이라는 것은 바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데 빠른 눈의 움직임이 없는 기간에도 발생한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빠른 눈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요. 보통 12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가 그렇고요. 한 3시부터 아침에 잠이 서서히 깨는 6시까지는 빠르게 움직이는 눈동자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형광등도 마찬가지야. 빠르게 깜빡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도 잠을 잘 때 이 밑에 눈이 계속해서 깜빡깜빡깜빡깜빡하는 그 아주 빠른 움직임을 가지면 숙면을 취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금방 잠을 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램드림이 NREM드림보다는 훨씬 더 숙면을 취하게 하는 것이고 사실 꿈은 그죠? 꿈은 여러분 거기 어떤 의미가 나오느냐 그러면 보세요. 계속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램드림이라는 것은 이야기와 같은 꿈과 같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더더욱 시각적이고 생생하고 감정적입니다. 엔램드림보다 흥미롭게도 블라인드 피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력을 5살 이전에 잃었던 사람들은 또 시각적인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은 생생한 꿈을 꿉니다. 다른 감각을 포함하는 꿈. 자, 인기 있는 믿음, 꿈에 관한 인기 있는 믿음은 모든 꿈은 그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Takes place in an instant 라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In fact 사실상 It is not true. 그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이죠. 인간의 꿈은 통상적으로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13번 크리켓에 관한 설명 중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고요. 내용 파악의 마지막 문제. 자, 영국이 신교도의 국가가 됨에 따라서 몇몇 부유한 가문들은 캐솔릭으로 남아있으며 그죠? 정통, 그죠?
가톨릭으로 남아있거나 그들의 아이들을 공부를 하도록 해외로 보냈습니다. 자, 거기에서 소년들은 그러한 북쪽의 프랑스로 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이상한 경기를 보았습니다. 일명 크리켓이라는 것이죠. 바로 지역의 그러한 바이 셰폴드라고 되어 있네. 목동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스포츠를 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고향으로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세기의 말경이었습니다. 그 경기는 최초 바로 크롬웰 시대에 인기가 있었으며 그때 당시에 역시 런던에는 어떠한 노코트 경기장은 없었으며 그래서 귀족들은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집에. 그리고 바로 그것들을 즐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18세기에. 그리고 has since become popular in a few countries. 몇몇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기를 그 이후로 누리게 되어 왔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 이상은 프랑스에서는 역시 행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자, 프랑스의 귀족들이 즐기던 스포츠였다. 목동들이 즐겼었지요. 신교들에 의해 영국에서도 영국에 도입되어졌다. 아닙니다. 바로 그런 아들들 몇몇 부유한 가문에서 데려왔죠. 그죠? 신교도가 아니고. 크롬웰 시대에 런던의 전용 경기장이 없었죠. 노코트였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국민 스포츠로 성장을 했다.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그것은 국가적인 스포츠가 되었다. In the 18th century.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